자, 이번 시간에는 2009년 사회 기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요 문제는 공단에서 문제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수험생들에 대한 어떤 수험생들이 시험 보시고 나오신 분들에 의한 정보에 의해서 문제를 재구성하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복원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선 문제를 쭉 보면 2회에도 마찬가지로 ER 모델을 가지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쭉 읽어보시면 그림 1, 여기 아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림 1의 요거 명세 엔티티. 그러니까 이 ER 모델에서 요거 하나하나가 엔티티죠. 개체죠. 그죠? 요거 하나하나.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는 뭐 이름만 보고도 금방 알 수가 있겠네요. 무슨 명세 엔티티? 무슨 명세 엔티티인 것은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수주죠, 수주. 1번에 들어갈 내용은. 그죠? 그래서 수주 명세 엔티티에서 이것이 2번이 3을 결정하도록 모델링 된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고객 번호가 고객 이름을 결정하고, 여기 보면 고객 개체 같은 경우는 고객 번호, 이게 기본 키인데 이게 고객 이름을 결정하고, 뭐 이런 건 맞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가, 아까 여기가 수주죠, 수주. 수주 번호가 3이 제품 수량을 결정하는 식으로 각 엔티티에서 주키가 비키. 비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키라는 건 기본 키잖아요. 기본 키를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키에 의해서 다른 속성들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더쭉 읽어보시면, 여기 보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요약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차근차근 볼게요. 보통 이것을 식별자라 하며 주키를 주식별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주키를 주식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식별자라고 하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나의 엔티티에는 여러 개의 식별자로서 이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한 개의 주식별자인 주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주키, 기본키를 선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기본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후보키 중에서 선정한 거잖아요. 후보키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중, 어? 그중, 그중, 그중은 뭐예요? 여기 4번 아니에요, 4번. 이중에서 한 개가 주키가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4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4번에 들어갈 내용은 후보키가 됩니다. 후보키. 그래서 4번 문제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후보키입니다. 아셨죠? 후보키.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팀장은 복합키인 요거 번호와 요거 그랬는데, 그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복원은 못했지만, 이 내용, 그러니까 요약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복원을 했는데요. 복합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키만 가지고 개체들을 식별할 수가 없었을 때두 개 키가 조합이 돼서, 합성키라고 하잖아요. 합성키. 그래서 두개 키가 조합이 돼서 기본키가 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복합키인 건 뭐예요? 수주번호와 제품번호, 이게 복합키. 두 개가 복합키단 말이에요, 복합키. 그래서 아까 1번은 뭐 아까도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수주가 되는 거죠, 여기는 수주. 수주 번호와 그다음에 3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제품 번호죠, 제품 번호. 아시겠어요? 제품 번호. 자, 그래서 3번, 1번과 우리가 3번의 문제를 이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매입업자는 오직 하나의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업무 규칙이 있을 경우 일반 속성인 이것은 제품 번호를 결정한다. 자, 이것은 제품 번호를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품 번호를 결정하는 건뭐 제품 매입업자 번호네요. 매입업자 번호. 그죠? 자, 우리가 어떤 그 종속관계에 있어서 자, 요와 같이 표현이 됐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A가 B를 결정한다는 얘기, 즉 B가 A에 종속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제품 번호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매입업자 번호다 이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간단히 문제를 따져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내용은 매입업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은 쭉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을 쭉 보니까,
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 2의 ER 모델과 같이 뭐 매입업자 엔티티에서 아까 2번이 어떤 내용이었죠? 2번이 제품 번호였고 매입업자 번호였죠? 2번이 그 다음에 3번이 제품 번호. 그래서 매입업자 번호가 제품 번호를 결정하는 이러한 형태. 그 다음에 4번은 후보키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3을 결정하도록 함수적 종속성을 표현해 주는 등 BK에서 주키의 일부 함수적 종속성을 배제하도록 O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이거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기하는 것이다. 자, 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규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정규화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쭉 해서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죠. 제1정규형, 제2정규형, 그다음에 3정규형, 그다음에 보이스코드 정규형, 그다음에 4정규형, 5정규형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순서도 이와 같이 쭉 이루어지는데, 자, 1정규형 그러면 어떤 내용을? 1정규형 그러면 모든 도메인이 원작값, 요거 원작값으로 구성이 되도록 분해하는 거.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2정규형은 부분 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해서 완전 함수 종속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정규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스코드 정규형, BCNF는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관계를 제거를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를 했던 게 바로 요거죠. BCNF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4정규형, 5정규형 보면 4정규형은 다치 종속 관계를, 5정규형은 조인 종속 관계를 제거하는 거. 자, 그래서 각 정규형마다 특징적인 단어들 있죠. 자, 1정규형은 뭐 원작값이 원작값만으로 구성이 되도록, 2정규형은 부분 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해서 완전 함수 종속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BCNF는 후보키가 아닌, 그러니까 후보키 관계를 제거하는,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를, 그래서 모든 걸 후보키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나왔던 것은 요 BCNF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의 내용은 우리가 정규화 과정 중에서 BCNF 정규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09년도 사회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